거지 먼저. Everybody, 저는 서희. 할아버지가 이런 소리를. 자, 누구보다 빠르게는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타는 비투비의 산신령의 실력을 보여주도록 하죠. 와우. 자, 오케이 좋습니다. 와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잘한다. 와 좋았어. 잠깐만 할아버지 끝이에요? 아닙니다. 오, 자 오. 아직 한 개 남아있죠. 잠시만 퍼포먼스 퍼포먼스. 아 저게 이야기 보따리라서 너희들을 좀 담아갈게. 퍼포먼스 퍼포먼스. 자 됐다 가자. 오 이야기 이야기. 자 저 DJ 양반 드랍 더 비트 좀 해주시겠어. 와 잃었어. 우리 서희 할아버님은 이런 춤을 언제 배운 거예요? 조선시대? 약 64년 전에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시작했어요. 아, 서양 문화를 받았을 때 그게 궁금했어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자 할아버지 박수! 자 윈이 역시 강자인데 근데 우리 서희 할아버지가 너무 세서 오 윈이 하지만 또 자신감 있는 모습. 오. 아 윈이 아래 윈이 아래 윈이 아래 윈이 아래. 자 오 나는 대전에서 온 하나 이글스 독수리 윈이야. 잠원군 반갑습니다라고. 나에겐 오래된 꿈이 있었대. 그건 바로 하나 이글스 응원단장 야구팀. 아예 중에서 그 꿈을 펼쳐볼까 해.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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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그야말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활기찬 응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할아버지와 완전 반대되는 무대. 와 박빙이다 박빙.
자, 우리 홍자반 심사위원 선택.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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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니까 진짜 간절했던 것 같아요. 아, 그 간절함. 아, 마음이었구나. 1승을 위한 간절함. 자, 다음에 나올 팀. 다음에, 우리 범이고미. 잠원군, 뭐 아는 듯한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평창인데요. 오, 평창. 그때 동계올림픽에서 요거 한번 해봐야겠구만. 이길 자신 조금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너무 귀여워. 야, 우리 부천섬이 잘할 수 있을지. 좋다, 이거.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공무원 부천해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 띄울 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시작할게요. 뮤직 큐! 아, 됐다. 나 틀어서 준비했는데 세상은 내 편이구나. 화이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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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아니야. 우리 신사위원님께서 일어나겠습니다. 하! 잠깐만요. 학창 시절에 함께 추웠던 시청 부천해섭입니다. 아,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다시 하라고요. 엄마가 좋군요. 팀장님 자리 청소해드려야지. 참. 팀장님! 사랑해요. 야! 빨간 사랑합니다. 와! 이거 멋진 무대였네. 야! 와, 과장님한테 점수를 안 뗄 수가 없겠네. 홍 심사위원님, 이 노래는 아시죠? 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소절 편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학창 시절에. 네. 와, 정말 하시네요. 아, 예. 자, 왜냐면 두 소절 부르질 않아요. 아. 자, 최고입니다.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자, 홍자반 심사위원회. 선택! 달려가 주세요! 이야! 이야! 야, 아니, 나는 지역 감정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야. 자, 그럼 마지막 대결은 샤모와 힐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샤모. 누가 공 좀 주워줘요. 공 좀 주워줘요, 친구들. 샤모와 힐리는 샤모가 힐리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나야. 어, 샤무. 천천히, 천천히. 사실 샤무가 좀 멋있어 보이긴 했는데 좀 더 알아가는 사이가 되고 싶긴 하네요. 자, 과연 이 대결 어떻게 승부가 날지. 자, 힐리의 무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심사위 힐리는 모두를 웃게 하는 마법을 쓸 수 있어요. 한번 통하나 볼까요? 모두가 행복해져라 힐리 힐리파. 자, 그렇다면 무대 보여주세요. 자, 뮤직 스타트. 종이 귀여웠어요. 네, 마지막까지 귀여웠고. 자,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무대 우리 샤모. 샤모. 우와. 우와. 이쪽으로 한번 한 번만 여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겁먹었어요. 자, 예능으로 가자. 예능으로 가자.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 원래 숨어서 시민들을 구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고 싶어서 저희 사장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서 입학하게 됐습니다. 샤모 출동! 죄송합니다.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않았는데 창피했습니다.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우와.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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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야. 우와. 우와. 브라보. 예능 잘했어. 어, 일단은 그런 것 자체가 정말 멋있었고요. 오. 자문! 우리 자문 심사위원 마지막 선택! 샤모 대 힐리! 어머! 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승자 다섯 명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꿈돌이, 부천 엔점, 위니 긴장돼! 긴장돼! 자, 준비하셨죠? 마예종 수행 평가 3위는 자 3위는 샤모. 자,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실수를 조금 했는데 3등으로 제 점수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실수한 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와. 자,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감사합니다. 와. 자, 다음 2등은 바로 자, 이제 대망의 힐입니다. 대망의 힐입니다. 자,
마예종 첫 번째 수행평가 1위는 박찬지준의 선생님 자리 좀 보여드려야지 참 건들 너 왜 이렇게 다쳤니 아 뒤에 보지 말고 자 정면 보세요 정말 타고난 선택입니다 이 축하해 잠깐만요 자 이것으로 박수. 마예종 첫 번째 수행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너무 멋진 모습들 많이 보여줬고 오늘은 수행평가였기 때문에 유급은 없습니다 와! 예, 이 얼마 후 있을 중간고사에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 이번 중간고사 미션은 놀이동산 스페셜 공연인데요 모든 마스코트들이 서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습니다 그룹 미션으로 진행이 되는 수행평가 1등, 2등, 3등에게 팀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집니다